여호수아 15장을 하가였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나기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나기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데빌 주민을 찾는데 데빌의 본이라면 기랏 세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